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부동산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매물은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바다 전망의 집인데요. 여기는 전라남도 고흥군이 되겠습니다. 정원과 텃밭 가꾸기에 진심인 매도인 분과 또 이 카페같이 꾸며놓은 실내 구조를 가진 힐링 전원주택 급매물 소식이 되겠습니다. 금액 조정까지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영상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들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바다입니다. 여기 호수 아니에요. 바다예요. 바다. 그리고 오늘 주택은 이쪽에 있습니다. 파노라마 바다 전망이 집 안팎에서 그대로 느껴지는 오늘 주택이 되겠는데요. 자, 진짜 바다 잘 보이는지 볼까요? 자, 여기는 집 바로 앞에 데크 쪽입니다. 데크 쪽에서 앉아서 이 바다 전망 쭉 보실 수 있는데 음악 탁 틀어놓고 그죠? 차 한잔 하시면 정말 뭐 힐링이 딴 게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내부 구조를 살짝만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쁘죠? 카페같이 꾸며놓으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창호들도 KCC 창호로 해서 고급스럽게 마무리 해놨고요. 감각이 참 좋으세요. 자, 다른 거실 쪽 하나 보죠. 네, 진짜 거실, 저 카페 같죠? 자, 이런 것들은 영상 현장 브리핑에서 나가시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보기로 보여드린 거예요. 네. 자, 그럼 바깥으로 나갑니다. 자, 보시면 오늘 주택 이쪽에 쭉 있고요. 바다가 옆쪽으로 해서 쭉 그리고 앞쪽 전망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뺑 둘러서 3면이 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변에 전원주택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언덕 위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바다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자, 보시죠. 자, 뒤편도 보세요. 막힌 게 없죠. 예. 아, 전 언덕 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앞쪽 전망 보실 수 있고요. 자, 다음 컷 또 보겠습니다. 위쪽에서 보시면 이쪽이 사실상 이제 대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차는 이쪽으로 쭉 하시면 됩니다. 뭐 3대 이상 4대까지도 가능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앞쪽에는 매실나무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쪽에도 매실나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나무들, 과실수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앞에서 볼 텐데요. 자, 여기는 뭐 지금 그 비, 눈 들이치지 않도록 비 가림막을 설치를 해놨는데, 자, 이게 약간의 그 서로 호불호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앉아서 쉬시는 데는 좋지만 또 뭐 약간 너무 그늘이진다 이런 말씀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요거를 주인분이 지금 현재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네, 위에 비가림막을 떼내셨어요. 철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앞쪽 시원한 햇살 잘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햇살은 당연히 잘 들어오는 곳인데 그거를 일단 철거하셨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고, 자, 보시면 왼쪽 보시죠. 여기 위에 없죠. 원래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뭐 앞쪽 전망 정말 시원하게, 그리고 거실 안쪽으로까지 햇살 잘 들어오도록 해놨고요. 자, 옆에 오른쪽은 뭐냐면요, 이 옆에 집 바로 옆에 또 그 수도가가 있는데 수도가 위에다가 이 가림막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요걸 한번 보시죠. 자, 이건 이전 영상이죠. 이쪽에는 가림막이 없죠. 네, 지금은 이렇게 가림막을 또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뒤편에는 다용도 공간이 있는데요. 자, 이 다용도 공간이 너무 매력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영상 브리핑에서. 자, 그리고 옆쪽으로도 나와서 텃밭 쪽으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공에서 뭐 경계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이 오늘 주택의 경계가 되겠고요. 거실 주차 기준으로 이쪽이 남서 방향입니다. 이쪽이 남향이 되겠고요. 이쪽이 서향이고 동향이 되겠습니다. 햇살은 뭐 하루 종일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경계를 좀 보시면 이쪽은 당연히 대지가 맞습니다. 지금 제일 들어오는 입구 쪽 있죠? 집이 앉아있는 위치는 당연히 대지가 맞고요. 이쪽은. 자, 그리고 이쪽은 분할을 해서 넘겨드릴 겁니다. 이쪽은 분할을 해서 넘겨드릴 건데 약 200제곱미터 정도. 바로 옆에 땅들이 다 이제 매도인 소유거든요. 자, 그리고 뒤편에도 보시면 지분 2분의 1, 여기 113평을 지분으로 또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요 중간에 있죠. 이 중간에 지금 옛날 지목상으로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유지예요. 국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사용하시는 데 전혀 뭐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 전체를 가져가시는 게 되겠습니다. 매물 현황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번호는요, 1892번이 되겠고요. 면적은 1236제곱미터입니다. 약 374평이에요. 약간 이제 가감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99.12제곱미터 연면적인데 훨씬 넓게 30평 이상 사용하고 계시고요. 대지가 199평. 저는 약 174평 약입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약간 가감은 있을 수 있고요. 방이 2개, 화장실 2개, 벽돌 구조고요. 2020년 4월에 사용 승인 받았습니다. 거의 신축급이죠. 층수는 1층이고요. 거실 주차 기준으로 남서향입니다. 광역 상수도와 공동 지하수 두 가지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기름 보일러 난방에 태양광 하나 설치하시면 햇살이 좋기 때문에 뭐
관리비나 이런 데 절감이 되실 겁니다. 주차지 등록은 한대입니다만 4대 이상 주차 가능하고요.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계약 후 1개월 후 입주 가능하고요. 특장점 체크해드립니다. 정말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바다 전망에 전남 고흥의 전월택 금매입니다. 금액 조정을 해서 이번에 좋은 분께 넘깁니다. 정원과 텃밭 가꾸기 진심인 주인분이 제대로 가꾼 사랑스러운 집이고요. 감각적인 실내 인테리어와 구조, 다락방 등 KC 창호, 또 햇살이 가득한 집입니다. 면사무 소재지 10분이고요. 고흥 읍내까지 25분, 상시 주거및 세컨하우스로도 추천해드리는데요. 기존에 2억 9,500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조정을 해서 금매가 2억 8천, 금매가 2억 8천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주택, 펜션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주시고요. 이쁜 한국 영상과 현장 브리핑으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빠르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자, 오늘 주택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주택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주택은 바로 앞에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 멋진 바다가 또 햇살에 부서지면서 눈이 부실 정도로 이쁜 바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택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는데요.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좌우측으로 해서 나무들이 꽤 많습니다. 동백나무부터 시작을 해서 남천, 뭐 소나무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나무들이 있고요. 이쪽은 화단처럼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실이 참 많은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택 안에는 앞쪽에 약 10여 주의 아주 오래된 매실나무가 있고 이쪽 왼쪽으로도 또 있어요. 그래서 매실나무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나무들 뭐 향나무부터 해서 정말 많은 나무들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주택은 이 바다와 함께 또 이 멋진 정원까지 그리고 정원수들까지 함께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파쇄석으로 되어 있는 곳 있죠?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사실은 주차 뭐 두 대 이상 넉넉하게 세 대, 네 대까지도 주차가 가능하고요. 자, 왼쪽 보시죠. 왼쪽에 이제 옆집과의 담장은 남천으로 해서 쭉 둘러놨습니다. 자, 이쪽으로 좀 더 가볼까요? 아래쪽으로 일단 가보죠. 자, 아래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에는 이제 매실이 쭉 있죠. 자, 밑에 아래쪽에는 이제 꽃잔디하고 이런 것들 쭉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봄이 되면 그냥 화려하겠습니다. 보니까 홍가시 나무들도 옆으로 쭉 있고, 아유, 대단하세요. 이렇게 갖고 오신 게, 그죠? 자, 여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잔디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만 잔디마당이에요. 예, 나머지들은 일단 주차장이나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좀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서 있는 잔디마당이 1단입니다. 그리고 주택이 2단입니다. 한 단 더 높게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여기 데크 위에서 보는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바다 전망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계속 가볼게요. 아, 바다 전망이 예술입니다, 진짜. 자, 이쪽으로 오면 나무들도 있고 화단들도 있고 쭉 있는데요. 자, 여기 경계가 쭉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지게 돼 있고 남천이 있습니다. 자, 이쪽 왼쪽으로 한번 돌아보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아.
햇살도 잘 들고요. 오전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계속 해가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주택은 약간 남서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거실 주창이 남서향입니다만 아침에 햇살은 동향부터 해서 계속 들어오는 곳이니까 뭐 막힐 거 없습니다. 자, 이쪽에도 꽃잔디나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여기 지금 분재가 있는데요. 10여 년 넘게 직접 다 이렇게 분재를 키우고 가꾸셨다고 합니다. 여기 화분들은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땅에 식재가 되어 있는 나무들은 다 드리고 갈 겁니다. 정리해드리면 화분은 안 드리는 거예요. 왼쪽에 다육이들이 정말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키우고 계신데요. 이것들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조금 달라고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는데. 네, 이쪽 데크 쪽은 제가 잠시 후에 올라가 보도록 하고요. 자, 이쪽에 텃밭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텃밭 있고요. 예. 아, 잘 자라네요, 벌써. 이 친구는 봄동 같은데, 뭐 엄청 올라온 것 같네요. 상추인가요? 예. 자, 그리고 여기가 수도가가 하나 있습니다. 수도가는요, 여기는 오늘 주택에는 광역 상수도도 들어오고요. 여기 공동으로 이쪽 몇 가구에서 사용하는 공동 지하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쓰시면 농작물 키우시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안쪽에 주방 쪽에 달려있는 다용도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문 열고 들고 일하시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공간으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잘 해놓았습니다. 이 공간 그 문 같은 경우 잘 해놓으셨고요. 자, 여기는 뒤편 공간에 여기는 지목상 도로로 일단 돼 있습니다만 지금은 뭐 거의 사용하지 않는 아주 옛날의 도로 지목상 도로입니다만 거의 사용은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쪽 전이 있습니다. 이쪽 전도 전체 지분의 2분의 1 포함해서 넘겨드릴 거니까 이것도 같이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주변에 소나무들 참 많습니다. 그리고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여기 저 아래쪽에 몇백 메터 아래쪽에 보이진 않습니다만 우사가 있습니다. 우사가 있는데 뭐 바람 방향이나 이런 걸로 해서는 전혀 냄새가 날 이유도 없고요. 일단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있다는 것만. 뭐 당연히 이쪽, 이쪽 길이 참 좋네요. 예, 이쪽 길이 원래 옛날에 도로가 있었군요. 예, 지금은 이쪽 길은 아예 사용을 안 한다고 하시니까 이건 이제 막혀 있습니다. 이 꽃나무들 보세요. 이 화분들은 다 가지고 가신다고 하니까 몇 개는 달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그냥 바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뒤편 공간입니다. 여기가 지금 보는 곳이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이고요. 이쪽이 이제 뒷집과의 경계, 남천 쪽이 홍가시가 심어져 있군요. 홍가시. 그리고 여기 이제 보일러가, 기름 보일러가 여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창고처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정화조입니다. 개인 정화조로 되어 있고요. 한 바퀴 돌아왔어요, 지금은. 자, 요렇게 일단 한 바퀴 다 돌아왔습니다. 여기도 야외 수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뭐 세차를 하시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아, 이쪽에 바다가 그죠? 아, 좋네요. 지금 한국 영상에서 보시면 여기 앞쪽 맞은편도 바다지만 이쪽 뒤편도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를 양쪽으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처럼 다 보실 수 있어요. 왼쪽까지도. 자, 지금 여기 일단 현관 쪽인데 데크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다 보이십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자, 이쪽에 이제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다육이 이렇게 해서 키우고 계시고요. 자, 여기 의자가 있네요. 의자에 딱 앉으면 바다도 보시고 다육이도 키우고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위에 데크 위에는 비, 눈 가림막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앞으로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데크 공간도 앞으로도 폭이 상당히 넓고요. 공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는 지금 이제 다육이를 키우기에는 햇살 좋으니까 겨울철에는 약간 이제 그 비닐을 쳐서 이제 보온을 해준다고는 합니다만 워낙 또 이 바닷가가 따뜻하긴 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도 휴게 공간처럼 또 꾸며놨습니다. 이것도 장점이 되겠고요. 여기 여러분 한번 오셔서 보셔야 되는데 제가 살짝 한번 앉아볼게요. 예, 이렇게 됩니다. 와.
바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보시면 그냥 심장이 쿵쿵쿵 뛰시겠습니다. 자, 다육이는 드리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자, 이쪽이 현관 쪽인데요. 자, 현관은 이제 들어가서 내부를 제가 꼼꼼하게 다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내부 지금부터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내부 들어가 볼게요. 정말 이뻐요. 자,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신발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파백돌로 되어 있는데 창이 하나 나 있어서 바다 쪽, 막힘없는 바다를 또 볼 수 있도록 창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여기는 타일로 되어 있고요. 자, 들어갑니다. 중문을 통과를 하면, 자, 보여드릴까요? 짜잔. 이쪽이 거실입니다. 이쁘죠? 네, 진짜 이뻐요. 정말 이쁘게 해 놓으셨습니다. 아, 자, 그리고 한 바퀴 쭉 가볼까요? 위치를? 자, 이쪽 거실이에요. 거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 편에 안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식탁이 있는 곳 그 뒤편에 다용교실이 하나 있고요. 이쁜 주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이 하나 있고요. 그 위에 다락방이 하나 또 따로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아, 너무 이뻐요. 자, 특징 좀 짚어볼게요. 위에 천정을 좀 보면요. 지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편백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편백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해 놓으셨고요. 지금 벽지가 아니라 이쪽은 페인트로 시공을 해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TV가 있는 쪽은 파벽돌입니다. 파벽돌로 해서, 빨간 벽돌로 해서 분위기 있게 해 놨습니다. 요즘 카페 같은 분위기 주택들 많이 이렇게 또 꾸미시는데 아주 이쁘게 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TV 받침대를 제작을 하신 것 같아요. 아주 큰 걸 갖다 놓으셨고요. 자, 그 다음 소파 월드요. 여기에 이제 가로 형태의 약간 길게 되어 있어요.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파 놓는 건 아주 공간이 여유 있게 뽑아 두셨습니다. 소파는 진짜 한 4인용, 5인용 도 놓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밑에 바닥은 장판입니다. 열전도 좋은 장판으로 시공을 해놨고요. 자, 그리고 창호는요. KCC의 이중창입니다. 이중창호의 이중창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단열 난방 좋게 해놨고요. 무엇보다 한 면을 그냥 아예 바다를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바다 다 보이시죠, 여러분? 네, 아주 멋지게 해놓으셨습니다. 자, 계속 좀 안내를 해볼게요. 일단 바로 주방 쪽으로 저는 안내를 한번 해드리고 싶네요. 주방 쪽으로 가볼게요. 주방 쪽 갑니다. 자, 주방은요, D자 형태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을 양쪽 두 면을 내놨습니다. 이쪽에서도 바다가 보입니다. 네, 바다 보여요. 여러분, 파란색 바다가 다 보입니다. 양쪽 뒤편 산과 그리고 바다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창을 시원하게 내놨고요. 문만 조금 열어두시면 그냥 맞바람은 그대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부장이 없는 형태의 주방의 가구입니다. 선반을 잘 만들어 두셨는데 지금 각 곳곳에 보면 이 나무들, 통나무를 활용을 해서 선반이나 가구들을 많이 만들어 두신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그릇이나 컵이 많은데 이거 제가 잠시 후에 설명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밑에 하부에는 짙은 다크블루로 해서 무게를 딱 잡아놨습니다. D자 형태라서 동선도 아주 좋고요. 자, 여기 개수대 있고 인덕션으로 취사를 합니다. 자, 이쪽 한번 돌아보죠. 어떠세요? 괜찮죠? 등도 아주 다양하게 해서 해 놓으셨고요. 이 선반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꽃, 이런 작은 화분들을 잘 키우시네요. 예, 곳곳에 선반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공간 하나 더 보고 뒤편 가볼게요. 자, 이렇게 조그맣게 식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쁘죠? 정말 잡지책에서 하나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두셨습니다. 식탁도 이쁘고요. 자, 여기 이제 다용도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용도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편 공간이고요. 자, 밑에는 마루 형태로 해서 지금 배를 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 마룻바닥처럼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선반들이나 이런 것도 잘 보관을 해두셨는데, 설치를 해놨는데, 자, 보시죠. 아, 이런 곡물들을 각 PT병에다가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보관을 하실 정도로 꼼꼼하게 해두고 계세요. 자, 그리고 지금
그릇이 참 많죠. 이게 다 직접 만드신 거라고 합니다. 여기 고흥 읍내 가면 이제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서 3개월 과정으로 20만 원만 지불을 하시면 수강도 하시고 도기를 만드는 수강도 하시고 또 만든 거는 직접 이렇게 가져오실 수가 있다고 하네요. 아, 참 좋습니다. 자, 그다음 이쪽에 가면 여기는 이제 그 세탁 공간이 되겠는데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있고요. 선반도 쪽이 있고 여기 지금 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안방에서 빨래를 바로 안방 욕실에서 빨래를 바로 이쪽으로 내놓는 공간인데 이거 제가 잠시 후에 안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디어 진짜 좋습니다. 다음번에 다른 분들도 한번 힌트를 한번 내보세요. 그리고 냉장고하고 세탁기 놓는 자리는 이쪽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자리 뒤쪽 이쪽 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문이 하나 있죠. 바깥쪽 수도가 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나가는 공간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보여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방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방은 제가 이쪽에서부터 잠시 후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쪽으로 방으로 들어갑니다. 아,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인데요. 안방이 상당히 넓습니다. 전체적인 면적 거실의 한 3분의 2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엄청 넓게 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창을 내서 멀리 바다까지 눈부신 바다까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또 돌아보죠.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네. 자, 역시 공간은 굉장히 넓고요. 밑에 바닥은 장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시기는 뭐 넉넉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쪽에 공간 제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욕실인데요. 자, 볼까요? 이쪽은 거의 건식입니다. 물방울 튀지 않도록 자, 이런 선반이나 수전들을 그죠 아주 독특하게 해놓으셨죠? 센스가 아주 좋으신 분들입니다. 보니까 자, 건식에 화장실이 있고요. 자, 이쪽에는 욕조가 있습니다. 목욕탕처럼 만들어 두셨어요. 예, 그냥 구매를 하신 게 아니라 아예 욕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긴 거울을 겸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문을 열면 뒤편에 세탁 공간, 건조기와 세탁기가 있는 공간으로 바로 여기서 씻으시고 옷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놨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진짜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쪽 안방의 욕실은 바닥에 난방이 들어옵니다. 아, 이런 고재, 이거 배 같은데요. 예, 옛날에 배를 소재로 해서 선반을 만들어 두신 것 같아요. 솜씨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쪽 방 하나 더 보죠. 작은 방인데요. 자, 작은 방. 작은 방입니다만 역시나 창은 양쪽으로 나 있어서 바깥쪽 전망들 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아, 그리고 가장자리 쪽으로 몰딩은 목재를 덧대 놨어요. 쭉 해서. 그리고 오른쪽 벽체는 페인트로 되어 있고 위에 천정에는 벽지가 되어 있습니다. 책상 두 개 디귿자 형태로 해서 동선 아주 좋게 잘 해놨고요. 자, 여기가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 욕실은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화장실을 겸하고 있고요. 창이 있어서 바깥쪽 그 환기나 이런 건 뭐 무리 없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다락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다락 공간을 제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올라갑니다. 자, 여기 이제 목재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바닥 난방은 들어오진 않습니다만. 자, 여기 불을 좀 켜볼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쭉 보시죠. 밑에 바닥은 삼나무로 되어 있고요. 삼이에요. 삼나무. 그리고 위에 천정은 편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방으로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 겨울 빼고는 여기서 다 기거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단열 난방은 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또 다락방에 대한 오해들 많으신데 그거는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직접 거주하시려고 얼마나 이쁘게 잘 지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일단 다락 공간까지 보여드렸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방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요. 안방에
다락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내려서 이제 계단을 만드는 건데요. 이 안방 위쪽에 다 모두가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 물건이나 이런 거 수납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깔끔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수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깥으로. 자, 여기 창이, 어우, 눈부신 또 바다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걸 열고 나가야죠. 죄송합니다. 익숙질 않네요. 모든 문들이 다 이렇게 익숙지 않네요. 자, 오늘 소개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전라남도 고흥입니다. 고흥이고요. 고흥에서도 바다를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릴 수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매화나무들, 매실을 따서 드시는 매화나무들도 많고요. 매실나무도 많고 여러가지 꽃들과 또 정원들, 정원수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바다와 함께 같이 또 이 정원 생활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택은요, 내부도 보셨습니다만 아주 이쁩니다. 굉장히 그 센스 있게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으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여기 데크입니다. 바다를 볼 수 있는 곳, 앉으셔서 바다를 한없이 바라보실 수 있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상단이니까요. 마을의 최상단. 멀리까지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택 소개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주택, 펜션, 카페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십시오. 이쁘게 담아서 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촬영은 무료입니다. 무료입니다. 돈 받는 거 아닙니다. 많이 많이 접수해 주세요. 다음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